선우용녀 배우는 경남 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신문기자로 일하고 가정 형편이 넉넉하여 어린 시절에는 드물게도 발레를 배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자신의 발레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외국 무용수들의 백조의 호수 공연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무용수들이 발끝을 세우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외국 무용수들이 능숙하게 표현하는 것을 보니 자신의 다리는 서툴게 느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용을 포기하고 외교관으로의 진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떨어지면서 연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연기를 접하게 되면서 선우용녀는 새로운 도전에 힘을 실어주는 즐거움을 발견했습니다. 연기에 빠져든 그녀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감정과 이야기를 표현하는 데에 큰 만족을 느꼈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연기자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고 현재는 그녀의 연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우용녀. 배우가 연기자의 길을 선택한 데에는 큰 언니의 영향이 컸습니다. 선우용녀 배우는 8남매 중 장녀로 당시에 중학교 교사로 일하며 동생들을 엄격하게 돌봤던 언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언니의 가르침으로 선우용녀 배우는 연기에 흥미를 느끼고 연기자로서의 꿈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선우용녀 배우의 언니는 학교에서 무서운 선생님이었고 동생들에게 엄하게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언니는 말하는 태도와 행동 방식을 모두 가르치며 동생들이 몰래 라디오를 듣거나 이상한 책을 읽고 있다면 바로 알아차리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언니가 때때로 무서워서 원망하기도 했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언니에게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맏딸인 선우용녀 배우에게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족 간에 자연스럽게 따뜻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언니가 공부를 가르쳐주고 진로 상담을 해주면서 동생들도 잘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의 관계는 더욱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선우용녀 배우는 언니의 권유로 서라벌의 대학에 입학하여 1965년 1학년인 채로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후 곧바로 드라마 상공라인의 주연으로 발탁되어 하루아침에 신데렐라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의 조언으로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결정은 선우용녀 배우의 인생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선우용녀 배우의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언니의 권유로 배우의 길을 선택한 결정은 당시 60년대 중반에 대단한 인기를 얻게 했습니다. 국산 자동차가 아직 나오지 않았던 시절, 선우용녀 배우는 현대화의 기술 제휴를 통해 모델로 발탁되어 자동차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배우고 차를 몰게 된 그녀는 당시에는 여성이 운전하는 것이 드물어 사람들의 호기심과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우용녀 배우가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 사과하며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 대신 용서를 빌기도 했다는 사실은 그녀의 겸손하고 따뜻한 성격을 보여줍니다. 이런 경험들은 선우용녀 배우가 특별한 여성으로서 그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지에 대한 고민과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선우용녀는 데뷔 2년 후인 1967년에 사업가 김세명과 결혼하였습니다. 김세명은 안암그룹의 친인척이자 김양수 회장이 조카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선우용녀와 그녀의 남편 간에는 11살의 나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녀의 특유의 카리스마로 나이 차이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결혼식 당일 그녀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신랑이 결혼식 예식장에 시간에 맞춰 나타나지 않은 상황은 마치 영화 속 이야기처럼 믿기 어려웠습니다. 선우용녀는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상황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야 했고 채권자들로부터 몰린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신랑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선우용녀는 시계를 차지 못하는 처지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선우용녀의 결혼식을 위해 빚을 진 채권자들은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는 보증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협박했던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우용녀는 약속을 지키고 결혼식을 겨우 치를 수 있었지만 이로 인해 그녀의 삶은 본격적인 빚과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선우용녀는 용감하게 가족을 이끌며 인생의 도전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선우용녀는 채권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집이나 촬영장을 가리지 않고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그 빚이 막대한 금액으로 여겨져 출연료가 차압되고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서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축의금을 낼 돈이 없어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는 인기가 많았지만 빚 때문에 결혼 후에는 연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인기가 있었던 그녀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어려운 상황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연기를 계속해야 했던 그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혼 전에는 영화에서 포옹 장면이 있는 작품을 싫어해 거부했던 선우용녀가 이후에는 그저 일이 들어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산후조리마저도 사치로 여겨졌던 그녀는 연기 일정이 많아지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대사를 외우느라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결혼 3년 만에는 딸과 아들을 연이어 낳았지만 쉴 새 없이 일해야 했어요. 산후조리라는 여유는 없었습니다. 큰딸을 낳고도 쉬지 않고 다음 드라마 촬영에 참여하고 아이를 낳고 사흘 만에 강릉 경포대에서 빠지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후에는 영양실조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도 드라마 촬영을 멈추지 않았던 선우용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우용녀는 남편이 8남매 중 장남이어서 시집 식구를 챙기는 일을 맡게 된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비록 친정이 넉넉했지만 소심하고 자존심이 강한 그녀는 그런 선택을 꿈꾸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혼 후에도 부부가 동생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되었지만 맏며느리로서 어쩔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이 억지로 결혼시키지 않았으니 친정에 힘들다는 말을 할 수 없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선우용녀는 수중에 10원 한 장 없어도 굳이 친정에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용기와 인내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녀의 따뜻한 성품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강한 내면을 유지하며 힘든 일을 견뎌낸 것이 인상적입니다. 선우용녀는 빚을 청산한 후 결혼 생활을 10여 년이 지난 1983년에 연기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이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다른 집 엄마들처럼 집에 있는 이유를 물었을 때 선우용녀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자신이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는 모습을 깨달았고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이민을 준비하게 되었고 한국에 있으면 계속해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결국 이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선우용녀는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녀가 어떻게 엄마로서의 존재를 느끼고 가치를 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선우용녀의 미국 이민은 예상치 못한 어려움으로 가득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재산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했고 미용실 일을 통해 삶을 이끌었습니다. 결혼 초에 남편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 후로는 스스로 돈을 벌며 살아왔습니다. 드라마 제의를 받고 컴백을 결심한 그녀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이야기는 감동적인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우용녀는 친정어머니의 따끔한 충고를 통해 경제적 능력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우용녀가 고생한 것을 알면서도 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선우용녀의 삶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소탈하고 욕심이 없는 모습을 닮아간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는 100세에 이르러 세상을 떠났고 선우용녀는 모친상을 당했지만 예정된 스케줄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갔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편도 큰 사고를 당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